바로 조금 전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을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일반 주주, 준회원 주주가 되신 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날 같이 매수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보시고요. 이때에 2014년도에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엄청난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겠다.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자, 그때의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익률 근거 자료를 자그마치 4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수익률을 여러분들, 여기 시행일이 나오죠? 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요새 최근에 이제 회원님들이 속속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 종목이 최하 1000%짜리죠.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그동안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가 오는데,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벌이를 하면 되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가 구제의 손길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익 사업을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유사 투자 자문업이죠, 포기를 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취임 연설문을 듣고 유사 투자 자문업 수익 사업을 그동안에 제가 했었죠. 과감히 포기를 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대 결정을 내렸다. 경제 대공황, 외환 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대가 올 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온 국민이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자, 그렇게 해서 후원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만 원,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0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주어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최하 금액으로 100만 원으로 순수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대박 주식지 시리즈를 선물을 하면서 대박 인생으로 바꿔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날서부터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제 추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하 가입을 못 하셨던 그런 분들이 네 분이 이제 100만 원씩 후원금을 내시면서 후원을 내주셨어요. 자, 후원 내주셨는데 이분들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랑 인연이 되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기회를 계속 엿보던 분들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추천은 못 받고 성공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저랑 인연이 되시면서 계속 쪽지를 주고받고 소통을 했었던 이 회원들이 이네 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내주셨는데요. 저는 당연하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했고요. 그래도 고맙죠. 그래서 이분들의 인생을 제가 바꿔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회원이 돼서 국민기업 관성의 정식 주주가 될 때까지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와 동일하게 후원금 6%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이상 도달할 때까지 제가 매달 지불을 하겠다라고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국민적 관성의 번영을 위해서 이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선물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천사님, 그다음에 울산 산다님, 그리고 달려라 하니님, 희란나님 이렇게 네 분이 이날 가입을 해서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후원금, 사회 환원금이죠. 6%를 제가 매달 배당하겠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도달할 때까지 제가 매달 지불을 해드리겠다라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두 분이 또 가입을 하셨어요. 국민기업 관성 주주님께 선물 드립니다 해가지고 너와 나 우리님 천사님 요두 분이 오늘 이제 새로 가입을 하셔서 200만 원이라는 후원금을 내주셨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 가지고 후원을 내주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또한 똑같이 6%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1000% 이상 대박을 내시고 저는 뭐이 종목이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까지 수익이 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300% 날 때까지는 내가 매달 뭐 100%만 내도 회비 뽑고도 남죠. 100%가 아니라 10%만 내도 수익만 나도 100만 원 추천금에 이 후원금 제도는 뭐 10%만 올라도 100만 원은 빼고도 남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 6%로 해서 매달 지불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제 매달 지불해 드리는 연 6%의 배당금으로도 단몇 주라도 보태서 살아라고 제가 즉흥적으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랑 인연이 되신 분은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이 기업 이념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규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노후에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이렇게 6% 매달 18일날 6% 배당을 하고 있는 이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포스트를 잘 보시고 이 공시를 잘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요. 틀림없이 대공황 IMF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언제서부터 이야기를 했는가? 꽤 오래 전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국민기업 관성, 이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는요, 유료 카페인데 지금은 이제 후원금 제도를 변경을 하면서 잠시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제가 수익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잠시 수익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의 이동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부의 이동 대박주를 선점해라 1부, 2부가 있죠. 2017년도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왼쪽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왜 이때 당시에 추천을 했는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2015년, 16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 유튜브에 뭐 경제 대공황이 온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 블랙스완이 온다, 국가 부도가 난다 이런 글들을 쓰는 그 유튜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게 다 사기꾼들이에요. 아니면 전문 지식이 없거나. 자, 저는 이때에 무슨 소리냐. 아직까지 절대 대공황은 논할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야기하마. 그리고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이때 당시 240단을 추천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몇년 후죠. 이제 그때가 온 겁니다. 그때를 예측을 해서, 지금 이때를 예측을 해서 제가 부의 이동 1부, 2부로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날입니다, 이날. 2월 26일 날. 자,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신고가 갱신을 하고 요 날이죠. 2월 26일 날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이에요.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7시 56분에 글 썼습니다. 그리고서 대폭락이 왔죠. 자, 요날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월가 애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제가 이제 대공황이 시작이 되고 제2의 IMF 사태가 이제 터질 것이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질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자, 올라왔어도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동안에, 지금 뭐 주식, 기존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일곱 토막, 여덟 토막씩 났어요, 다. 자, 빨리빨리 손실을 짧게 짧게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는 두 번째 하락장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대공황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직장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텐데,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오고 불황이 올 때에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훗날 재산이 최하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자, 돈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아르바이트를 하든 알바를 하든 아니면은 노가다 현장에서 몸뚱아리로 내 인건비를 받든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일매일 몇만 원치씩 주워 담으세요. 그러시면 그게 훗날 여러분들 재산에 큰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자그마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가 지천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